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2018년도 시작한 지 꽤 지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또 나의 삶에 있어 요즘에 100세 시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저희 인생에 2모작, 3모작을 거두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뭐 20대 분들 여전히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일이 저에게 맞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 또 뭐 직장 생활 한 5년, 10년 하신 분들이, 아, 계속 이걸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이 직업을 택하는 게 저에게 맞을까요? 저희 진로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분이 본인의 인생 2모작에 대한 진로 고민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WPI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기에 전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참, 시사 이슈나 기사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과 함께, 시사 이슈는 자료와 질문과 함께 보내주세요. 황심소 이메일은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위즈덤센터의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센터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을 바라보는 여성입니다. 20대부터 해오던 편집 디자인 일을 정리하고 지금은 인생 2모작을 준비 중입니다. 매번 인쇄 작업 일을 할 때마다 밤새는 것도 힘에 부치고 나이에 상관없이 갑질하는 클라이언트도 더 이상 참아주기 힘들었습니다. 일은 꾸준히 있었지만 제가 하는 일이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이 없어 지겨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른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네이버 포스트에 눈에 띄는 글을 읽었습니다. 남은 50을 위한 50세 공부법이라는 시리즈 글인데, 50세부터 다시 공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저와 같은 질문을 하네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공부를 하라는 말인데, 그 포스트 속에는 명경만리 어느 교수가 말했듯이 100세 시대 인생에 2모작을 준비하는 방법은 오직 공부뿐, 인생의 진짜 공부는 50세부터다 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뚜렷한 무엇이 없는 상황에서 그 말이 정말 와닿았더군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인생에 진짜 공부를 하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생에 2모작을 준비하는 방법이 진짜 공부라면, 어릴 때 부모님들로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공부해라라는 말은 가짜 공부인가요? 어떻게 정답은 공부라고 정해놓고 어릴 때나 늙을 때나 지겹게 공부해라라는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런데 그 공부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스트에서 인생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50세부터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 지식인에서 사상가로 변신하기 위해 정보에 대해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한 자신만의 의견을 가져라. 두 번째, 영어를 배워라. 세 번째, 영어보다 먼저 한국어 실력을 갖춰라. 마지막으로는 독서하라. 닥치는 대로 읽어라입니다. 이게 뭔 개뿔 뜯어먹는 소리인지, 진짜 공부하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 의견을 가져라, 영어, 한국어 실력을 키워라 라는 말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저는 지난 30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내 의견이 너무 명확해서 고객과 마찰로 일이 날아간 적도 있었는데,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라는 말이 저에게 맞는 조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지혜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싶어요. 이런 능력을 키울 수만 있다면 다시는 모래성 같은 저의 인생을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부를 위해 지금 다시 대학원을 가거나 유학을 가면 될까요? 아니면 영어 공부를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10년째 책장에 잘 모셔두었던 해리포터 원서를 봐야 할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심리학 책이라도 봐야 되나요? 박사님, 저와 같이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사람을 위한 진짜 공부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이분 뭔 지금 사연을 보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인생 일모작도 안 되는데 이모작을 준비하는 고민을 보내셨다니까. 아, 그 이해가 좀 안 되시는군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와닿지는 그렇죠. 않는데 공부를 50대부터 뭘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 남은 50을 위한 50세 공부법이나 인생 일모작 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공부가 맞는 기죠, 우리나라 무조건. 그렇죠. 네. 공부 잘하면 잘 산다. 그렇죠. 공부 많이 해서 대학에서 잘린다. 뭐 이런 거. 저는 기성전 잘린다예요. 네. 그건 그렇고요. 그럴 때 일모작이든 이모작이든 떠나서 공부가 거의 만능 키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에게서 이 공부는 만능 키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맞는 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뭐 영어 토익을 공부해야 된다. 토익 점수를 갖춰야 취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어떤 거를 공부해야 잘 하실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스펙? 그렇죠. 스펙을 갖추면 잘 된다든지 뭐 취업이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거는 마치 문제의 정답을 내가 알기만 하면 나는 시험을 통과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네.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리얼리스트. 리얼리스트.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리얼리스트에게 있어서 마치 정답과 같은 해법이라는 거죠. 그럴싸한. 그렇죠. 그럴 때 리얼리스트의 공부와 아이디얼리스트의 공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일 가능성이 있겠네. 지금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그리고 명견 만리에 넣은 뻔한 이야기를 한 교수는 리얼리스트의 원단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스펙을 쌓는 게 리얼리스트가 생각하는 공부. 스펙을 왜 쌓아요? 취업, 돈, 명예. 그거를 보통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입시나 취준생. 그렇죠. 다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는 정답이 있는 공부. 그럼 그 공부를 하는 거는 주로 즐거운 일일까요? 괴로운 일일까요? 괴롭죠. 그게 공부일까요? 노동일까요? 노동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말은 명견 만리에 넣은 그 공부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정보를 얻거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또 새로운 세상을 보이고 전에는 보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채석장에서 열심히 돌 깨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돌 깨고 내일도 저 돌 깨면 내 주위에는 부서진 돌들의 천국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질문이 리얼리스트의 공부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고 공부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그 뜻이 노동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50대부터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공부는 대체 뭘 말합니까? 진짜 공부가 있고 리얼리스트가 말하는 공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공부는 뭔가요? 진짜 공부는 뭐예요? 뭔 것 같으세요?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알고 네. 난 뭘 하면서 이제 살아갈 거다라는 목표나 네. 그런 걸 설정하는 게 진짜 공부가 되고 훌륭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짜 공부, 즉 노동에 익숙해졌으면 진짜 공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뻔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 놀라운 둘리의 발언 놀랍지 않아요?
둘리마저도 지금 노동의 가짜 공부에 세뇌가 돼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가짜 공부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짜 공부는 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둘리의 심리 분석도 이제 일어나고 있네요. 그럼 이게 이제 진짜 공부라는 건 알았으니까 뭐가 진짜 공부라는 거 자기를 알아가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진짜 공부라는 그렇죠.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연 주신 분한테 이 네이버 포스터에서 인생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50대부터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라고 하는 그 말을 첫 번째 자기를 먼저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인간은 뜬금없이 지식인에서 사상가로 변신하고 영어를 배우고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독서하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신기해요. 지금 지식인에서 사상가로 바뀌어라, 영어를 배워라, 한국어 실력을 늘려라, 독서해라. 이거는 옛날에 그냥 늘 하던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유행하던 얘기죠, 사실. 그렇죠. 예. 진짜 공부라고 아까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라. 두 번째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라. 왜 그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사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포스트에서 말하고 있는 공부는 네. 저는 읽으면서 느낀 게 네. 공부라고 느낀 게 아니라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취업을 위한 준비. 그러네요. 네, 그런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훌륭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인생 이모작이라는 얘기도 결국은 많이 이제 50대 되면은 퇴직들을 많이 하니까 네. 새로운 직업을 찾는 방법. 새로운 직업을 찾는 방법은 네. 지식인에서 사상가로 변신하고 영어를 해야 네. 되고 한국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닥치는 일 독서해라. 그러면 그 말은 뭘 뜻이에요? 처음에 네. 일모작일 때 직업을 찾을 때는 그냥 지식인 척 하고 지냈고 그 다음에 영어를 못했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닥치는 대로 안 읽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게 부족했을 수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첫 일모작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험 문제 넣는 거 외우고 그 다음에는 영어도 못 읽고 한국말도 못 쓰고 다른 독서는 더욱더 안 하고 일모작으로 취업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다시 취업을 하기에는 안 되니까 이제는 다시 영어도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고 모작이라고 했으니까 아. 이제는 특수작물로 가보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특수작물로 가려면 영어로 표현을 해야 되고 친환경도 그렇죠. 그래도 한국말도 좀 새롭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 저 말 갖다 붙이려면 이것저것 좀 주워드는 게 있어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체력을 읽어야 되고 훌륭하네요. 코스프레를 더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그러네. 훌륭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아, 가끔씩 한 번씩 툭툭 던질 때가 있네요. 제가 네. 그 말은 본인이 네. 머리를 써가면서 이 상담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툭툭 던지면서 상담을 하면 훌륭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본인의 재능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진짜 공부를 하신 거네요. 오늘 진짜 네. 공부가 됐네요.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으니까. 아, 공부가 제일 싫었는데 진짜. 이게 공부군요.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이해를 안 되는 사람이 공부가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공부 진짜 즐겁고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박사님도 어쨌든 노동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동으로 공부를 할 때도 없지는 않았지. 있긴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한 4-6개월 정도 그 전에도 안 그러셨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네. 그때도 공부를 하는 게 즐거웠어요. 왜냐면 내가 공부할 분량을 항상 정해놓고 그 분량만 다 가면 아주 즐거운 상황이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조금 거의 고시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간 노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는 항상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는 일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박사님은 그 노동이 아닌 진짜 공부의 즐거움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알고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럼요. 그걸 즐거움이라기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책을 읽을 때마다 그걸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뭔가를 안다라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항상 가졌어요.
공자님 말씀에 학이 시석지 불륜여하. 아, 공자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었구나. 어, 이거를 거의 중학교 때 확실히 느끼게 된 거죠. 아, 중학교 때 공자를 이해하셨구나. 네. 아니, 보통 중학교 때 1학년 들어가면 논어를 처음 배우잖아요. 아, 안 배웠어요? 기억도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한 번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놀랬어요. 어, 공자님 말씀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 아, 대단하시네. 그래서 나도 공자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 공자님처럼 살고 계시네. 그렇죠. 네. 공자님처럼 백수. 백수라서. 네, 백수 지내는 건 분명해요. 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질문이 두 가지 그렇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뭔 질문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인생 이모작으로 지금부터 무엇을 공부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막연하게나 어쨌든 이런 글을 읽으면서나 공감하고 계신데 지금 저는 분명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지혜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그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거 공감 안 하니까 명견말리에서 한 소리예요? 아, 제 말은 이거를 공감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 네. 공부의 필요성은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싶다는데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보면서 제가 공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생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분은 지금 그런 통찰력을 갖고 싶은 진짜 공부에 대한 얘기고 네. 또 한 축은 이 명견말리든 이 멍멍이 소리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생명이 길어지면서 수명들이 두 번째 직업을 찾는 것에 대한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나눠서 어떤 공부가 맞다라는 게? 두 가지를 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공부는 필요 없다. 라는 얘기신 거예요? 그럼. 아니죠. 네. 진짜 공부와 네. 공부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노동에 가까운 공부를 구분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를 하면서 이모작의 성공 비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이 사연을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거는 결국에 이 막연히 취업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노동 인력을 양성하는 그 노동을 하게 만드는 사전 준비를 공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반복하는 거 그 짓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 간절한 열망을 이분은 표현하신 거죠. 네. 그랬을 때 이분이 말하는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지혜 누구의 내면이에요? 나의 내면. 자기의 내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내면을 채우려면 자기 속이 지금 얼마나 허하고 비었다라는 걸 알아야지 채울 거 아니에요. 네네. 속이 꽉 찬 사람이 거기에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안다는 건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를 안다는 거. 그것이 1차적인 이분이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걸 잘 채울 수 있을 때 본인이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싶다는 것도 똑같이 내가 일모작 인생 끝나고 이모작을 한다고 했을 때 나의 이모작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모작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림을 가지는 거잖아. 자기 삶의 지도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통찰력이라고 표현한 거죠. 네. 짠 씨. 네, 네, 네. 짠 씨는 본인을 들여다봤을 때 꽉 찬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럼 본인의 속이 좀 비어있다, 허하다, 나는 이걸 채우는 것이 내 일모작이 일단 이루는 거다는 생각이 있죠. 그렇죠. 그럴 때 본인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채우고 싶어하는 그 원하는 거야? 네. 봐요. 어렵네요. 그럼 봐요. 네. 본인은 지금 본인이 일모작을 채워가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뭘 채워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분은 일모작은 뭐로 채웠어요? 본인이 디자이너로서 일하면서 자기 디자이너로서 사는 거 또 나름대로 디자인 활동을 하시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웠어요.
그럼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볼 때 새로운 직업이냐 아니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냐 그거는 여기서 그랬잖아요. 본인이 디자인하는 거 이제 힘들고 그 다음에 갑질하는 클라이언트 이 대하는 것도 싫고 이거는 일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의 삶을 살 거냐 참아주기 힘들고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이 없이 지겨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채우고 성장하는 삶이라고 하고 일신우일신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게 특별하게 어려울 게 없겠죠. 본인은 그런 삶을 이제는 일모작에서는 못 누렸으니까 이모작에서는 성장하는 삶을 가지고 싶다, 누리고 싶다 라는 것이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뭐가 비웠냐니까 지금까지 일모작했던 성장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소모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제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제가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직업으로서 돈을 번다. 그것이 뭐 직업으로서 돈을 버는 것도 성장하는 부분이 일부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진한 충만감, 만족감을 느끼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삶을 생각할 때 짠 씨는 어떤 경험을 할 때 내가 뭔가 성장하고 있구나 채워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최근에는 WPI 공부하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네. 그건 WPI를 통해 가지고 나란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렇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나를 좀 더 잘 알게 되고 또 인간에 대해서 약간의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학습 과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모든 사람한테 WPI를 배워라. 뭐 WPI가 성경 말씀이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 자신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안다는 때는 그것도 약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까 툴리시가 그랬나요? 자기 자신을 안다.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게 각 사람들마다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매일매일 일신우일신하고 일지우일지 할 수 있는 그걸 각자가 찾으면 되는 거죠. 그걸 꼭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면 아직도 본인이 노예 같은 마음으로 살겠다. 주인님 저에게 한 말씀만 주소서 저 영혼이 나으리다. 이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진짜 평균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걸 정해놓고서 하는 얘기겠네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은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진짜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통찰력을 발휘한 분명한 증거가 사례가 되는데 그러네요. 이분한테 아주 공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나와 비슷한 성향별로 황심소 방송을 골라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WPI 성격 프로파일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WPI 성격 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